오늘은 치과 치료의 정상화와 관련해서 치과 관련 주식은 무엇이 있을지 네, 주식시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몸 상태 괜찮으십니까? 네, 뭐 많이 나아졌는데 완벽하진 않아요. 뇌는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어제 또 빨리 나으실 거예요. 어제 또 성공했잖아요. 저희가 했던 상황극 중에 가장 제가 생각하는 건 그냥 나가서 다른 앵커님들도 그러고 너무 웃겨가지고 배꼽 잡고 웃었다고. 아, 어제요? 아니요. 어제 말고요. 섭지코지로 했었던 그 미용. 어제 급락장에서 다 어퍼컷을 날리더라고요. 아, 저를... 휴재과. 아, 저에게 파마 리서치와 클래시스가. 아, 저에게 1,000만 원의 견적을 뽑아주셨던 그날 말씀이시죠. 어제 죄다 어퍼컷을 날리더라고요. 휴젤은 뭐 날라갔고. 아, 휴젤이 공장 증설을 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어요. 보톡스가 그쵸. 너무 잘 파니까. 미리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네. 접근하기 어려운 거죠, 또. 네, 그렇죠. 우리는 또 미리 선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과로 가보겠습니다. 아, 다른 과로. 자, 이제 미용과나 피부과가 아닌 다른 네. 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치과죠? 네. 네. 제일 그... 싫어하는 과를 꼽으라면 치과... 사람들이 대부분 치과를 꼽겠죠? 네. 아주 뭐 정말 아프게 다치신 분들은 제외하고요. 네, 진짜 꼭 가야 되는 거 아니면 끝까지 참는 게 치과 치료인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가는 게 굉장히 꺼려졌잖아요. 근데 특히 치과는 그래서 더 안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비인후과를 가도 네. 의사 선생님이 목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잠깐만 아. 2초만 내렸다 바로 쓰세요. 그러더라고. 어, 진짜요? 근데 예를 들어 충치 치료는 아, 그냥 하루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뿐더러 네, 한 몇 시간 동안 내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없을 뿐더러 벌리는 걸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거기다 기구를 껴버리잖아요. 그렇죠. 개구기처럼. 네. 그 입을 한 이 정도 벌릴 거를 사람을 아, 제가 입 벌리면 또 싫어하실 분들 계시니까 앵커님이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저네? 아, 안 되죠. 치과 진료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아. 아, 그 정도는 안 돼요. 네, 그냥 깊숙이 어금니에 치료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쩔 수 없잖아요. 부위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꺼렸죠. 그쵸. 근데 이제 그 똑같은 연장선상이에요. 마스크를 그러니까. 벗으니까 립스틱 화장을 해서 클리오 같은 업체가 느닷없이 뜨고 색조 화장품. 아. 그렇죠? 그리고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미용 시술한 업체들 보톡스나 이런 게 막 뜨고 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또 치과도 더 밀어놨던 충치 치료를 하러 가겠죠. 와,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그 비말 전도되고 침으로 전도되고 하니까 더 안 갔던 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네, 그냥 이게 들렸습니다. 예.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던져보는 거예요. 예. 친구가 있다면 친구랑 아니면은 정말 친구를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네. 코로나라. 네. 집에서 혼자 떠드세요. 계속. 내가 마스크 벗으면 뭐 할까. 아...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던져보다가 이제 그쵸. 여기 있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찾는 거죠. 투자 아이디어를 혼자 그 모노드라마를 찍으시면서 찾으시는군요. 네, 그래도 돼요. 집에서도 혼자 상황극을 즐겨 하시는 되고, 거군요. 앵커님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네. 웬일이십니까? 또 여기서 또 기회가 나오겠죠. 또 따스하게 대해주세요. 네, 아, 잘 보이네. 치아가 고르시네, 지금 보니까. 아, 네.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안에 충치가 좀 있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치아 배열이 저렇게 고른가요? 네, 튀어나온 게 없이? 네.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죠. 네, 진짜. 그럼 뒤에 이제 그 교정치료 얘기할 건데 네. 공감은 안 가시겠어요? 아니요. 뭐 주위에 교정을 워낙 많이들 하기 때문에 네. 특히 방송하는 친구들이. 우리 오늘은 뭐 상황극도 안 하고 네. 하도 현기증 난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전반에 아, 빨리 종목 얘기하려고. 아, 네. 결국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삐지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약간 삐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게 맞아요. 그리고 네. 결론이 결국 중요하죠. 자, 그럼 이런 수혜 기업들이 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네. 은근히 많던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그래서 뭐 사라는 건데. 근데 그런 걸 보고 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분도 계시더라고. 뭐. 아니 뭐 우리는 뭐 그런 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는 무슨 뭐 증권사에서 뭐 우리는 우리 지금 컴플라이언스가 걸려서 네. 말을 못 합니다. 종목명을 얘기할 수 없죠, 사실. 마음이 터지는 거야. 그 시청자들은 마음이 가슴이 답답한 거야. 그러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막 유료로 1년에 몇백 결제하는 거 그 유사 투자자만 갔다가 피해 보고 결국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너무 답답하니까 시그널을 봐라. 너무 자. 답답하니까 그냥 긁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혜 기업 레이부터 얘기할게요, 레이. 레이요, 레이. 레이는 네. 원래는
그 치과용 엑스레이 만든 회사인데 최근에는 그 교정 장치 쪽에 좀 계속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옛날에 교정 얘기를 왜 했냐면 공감을 안 하실 것 같은데 반에서 학생회장 출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혹시? 아, 별 얘기를 다 하십니다. 학생회장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그 학생회장이니까 그 전체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애들을, 전교생들을. 그중에 이제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철사 달고 다니는 애 꽤 있었죠. 있죠. 네, 교정. 그러니까 우리 때는 다 철사였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붙이는 거는 브라켓이라고 부르고 옛날 거는 그 이빨에다 다 브라켓 단자 같은 거 붙여놓고 그거를 철사로 이어놨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사로 이어놓은 게 보기 싫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온 게 진화한 게 그 브라켓 안에다 철사를 넣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거 한 애들은 보면은 브라켓만 붙어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와, 그것도 그러네. 보기 싫다는 애들은 안에다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빨 안에다 하면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다 하는 거예요. 보기 싫어도. 아. 친밀성이 떨어진다고 하죠, 보통. 그리고 애들이 놀려요. 맞아. 어릴 때는 애들이 성숙하지 않아서 놀려요. 그걸 좋아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하면은 좀 머리도 좀 그 사회생활도 하다 보면은 좀 자기 이제 자존심도 죽이게 되고 애가 사람이 돼가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막 나가잖아요. 애들 막 놀려요, 그걸 가지고. 막 무슨 급식으로 김이 나왔는데 거의 김이 낄 거 아니에요. 엄청 놀리죠, 또. 그러니까 그래서 싫어가지고 걔네 그 교정한 애들은 입을 계속 다물고 다녀. 그래서 그 표정을 잃어버리는 스마일 표정을 잃어버린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요. 진짜 옛날 생각나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뭘 하냐면 투명 교정 장치가 나왔어요. 네. 이 중에 제일 유명한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비절라인. 얼라인테크라는 회사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한 벤처 회사인데 인비절라인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인비저블이군요. 안 보이는 거. 그렇죠. 맞아요. 인비절라인이 이게 한 뭐 비싸면 700도 할 거예요. 워낙 비싸잖아요, 치과가. 맞아요. 그래서 인비절라인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투명 교정 장치. 그러니까 이 투명 뭐 레진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켓이나 철사가 없는 거고 투명 교정 장치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 환하게 더 웃을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걸 많이 요즘에 해요. 그래서 레이도 우리가 그 의약품에만 특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장난 삼아 얘기했잖아요. 뭐 비아그라 특허가 만료가 돼서 한미약품에서 88정이 나오고 유한양행 그거보다 센 거 하고 싶어가지고 99정 나오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비아그라의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아, 요것도 또 새벽부터 우리나 비아그라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새벽부터 비아그라면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상관없죠. 어쨌든 이거를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 외국의 투명 교정 장치들의 특허가 만료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뛰어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네. 레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2월 달에 올해 2월에 중국 최대 치과 유통망을 보유한 케어 캐피탈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는데 이 케어 캐피탈이 중국의 투명 교정 장치 1위 회사를 보유한 회사예요. 그래서 중국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생산 공장을 같이 만드는데 3월 달에 착공에 들어갔고 3분기 내로 완공 예정.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 제가 저번에 살짝 얘기 드렸죠. 조심스럽게 그 중국 사람 투자 아이디어에서 예전에 제가 말한 건 아니고 원래 나왔던 건데 중국 사람들이 머리를 자주 감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수화학이 뜬다. 기억나요. 이런 논리의 논리로. 보고서가 있어서 옛날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머리를 자주 감고 이빨을 자주 닦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주 감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샴푸 등. 샴푸가 잘 팔리고 이빨을 자주 닦으면 이빨 치약? 관리하는 것들이 뜬다. 그러니까 그런 그 관계예요. 그래서 중국의 투명 교정 장치 사업 요게 레이의 신규 지금 그거죠. 슈팅스타죠. 슈팅스타. 예. 캐시카우는 돈을 벌어다주는 소예요. 예. 마케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예. 돈을 벌어다주는 소는 아까 엑스레이고 그 돈을 벌어서 슈팅스타 새롭게 뜰 별을 하는데 별을 찾는 게 지금 투명 교정 장치. 이게 신빙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할 거야. 아까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애들은 다르지 않아요. 다 놀릴 거예요, 그거를. 브라켓 철사한 애들 놀릴 거기 때문에 투명 교정 장치가 앞으로 클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자체적으로 이빨에 지금 아주 그 옛날에 제가 그 얘기했나? 개그맨 김영삼 씨가 치과 의사시잖아요. 아세요? 옛날에 개콘에 나오셨던 분이 유퀴즈에 나오셔서 얘기했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 돌면서 자기가 세미나를 해보면 우리나라 동네 치과 의사들 그냥 가도 거기서는 거의 메시나 호날두급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실력이 딸려가지고 이빨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근데 이빨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을 노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중국이 이빨에 관심은 많아지는데
이빨이 맞나요? 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사실 이라고 제가, 이라고 해야 되죠. 치아. 예, 치아라고 할게요. 예. 이빨은 동물일 수도 있어요. 그 맞습니다. 동물의 이빨이라고 예, 하는 생각이 겁니다. 나서 치아 예, 치아 관리가 중요해지는데 네. 그러니까 그 실력이 숙련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를 진출할 수 있는데 투명 교정장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가 그 부분에서 기대가 된다. 지금 차트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기대를 많이 반영을 해서 어제는 9% 넘게 오르면서 마쳤습니다. 최고가 기록했어요. 3만 1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 고가. 예.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많이 반영이 된 건 아닙니까? 이게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실적도 엄청 좋네요. 2021년도 예상치가 매출액이 909억인데 사상 최대치고 영업이익이 169억이 찍히고 있는데 네. 예상치가 2019년에 129억 기록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지금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1000억 돌파가 곧 기대가 되고 네, 네 좋아요. 그럼 얼마까지 보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목표 뭐 주가는? 엄청 높이 잡은 증권사도 많이 있던데 네. 뭐 이런 그 이런 채널을 통해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네. 레이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항상 옆에가 좀 잘리는 감이 있죠. 네, 여기를 좀 이렇게 해드리면. 네. 이런 채널로 지금 그냥 되게 정직하게 가는 애예요. 예. 정직하게.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채널 상단을 향해서 간다. 뭐, 요 정도 속도로 상승한다면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는 안 잡히지만 4만 원 이상을 가는 첫 걸음이죠, 지금. 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기대해 볼 만 합니다. 네. 자, 다음 회사 한번 볼까요? 다음은 바텍입니다. 바텍. 바텍. 바텍은 이것도 엑스레이 쪽이에요. 엑스레이 쪽인데 얘네 제품의 이름에는 다 그린이 붙어 있어요. 그린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엑스레이나 CT나 이런 것들이 무조건 찍어야 되긴 하는데 방사선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쵸. 영유아들은 대부분 안 찍어요. 네. 영유아에게는 그게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선량이 중요하거든요. 방사선량이 최대한 적은 거. 근데 이 바텍의 장점은 저선량 엑스레이 CT 개발 기술력이 있다. 그래서 이름에 다 그린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수소 에너지 이런 걸 그린이라고 부르는데 이 엑스레이 이쪽에서는 방사선량이 낮은 거를 그린을 붙이죠. 그린 에너지 뭐 그린 수소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의 그린으로 쓰이고 있고 네. 그린 스마트라고 이게 이제 중국에서 잘 이미 다 팔렸어요. 그린 스마트는 보급형으로 싸게 나온 네. 저선량. 왜냐하면 치과는 무조건 어쨌든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본을 뜨고 이러려고 하면 먼저 엑스레이나 CT를 찍어야 돼요. 이빨. 또 그러네. 치아. 치아에. 자꾸 입에 네. 붙어서 치아를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린 스마트가 많이 팔렸고 최근에는 그린 X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근관 치료. 근관 치료 뭐냐면 우리가 충치 치료의 단계 아시죠? 충치가 가볍게 있으면 거기만 살짝 파낸 다음에 레진이라고 불리는 껌 같은 거 발라요. 근데 그게 만약 신경까지 침투했으면 아 이거 좀 심하신데요. 신경 치료 들어가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죽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빨 밑에 있는 그 신경 네. 있죠. 다 거기 자극하는데. 다친 거를 다 제거해 버렸는데 너무 아파요. 아 근데 요새 마취를 네. 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도 안 문제는 아파요. 비용이 점점 세지는 거죠. 아말감이나 레진으로 떼우면 그만큼 싸요. 네. 근데 이제 신경 치료를 하면 네. 크라운을 씌워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경 치료해 버리면 이빨이 약해져 버리고 그냥 깨질 수가 있어서 네. 거기다 금이든 은이든 씌워야 돼요. 그 네. 크라운은 엄청 비싸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갔다. 네. 그럼 이제 이빨 뽑아야죠. 그다음 임플란트 씹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건데 아 아프겠다. 예, 생각만 해도 아프죠. 네. 네. 그래서 근관 치료가 치수를 치료하는 거. 치수가 이게 신경이 신경. 신경을 치료하려면 그 치아 내부에 그 밑에 숨어 있는 네. 연조적이 있는 연조직에 있는 신경을 돋보기로 그렇게 보이겠어요? 거기를 여길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잇몸 속에 있는 걸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텍에서 나온 엑스레이. 그래서 초정밀 영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린 X가 프리미엄 CT예요. 네. 이건 이제 그린 스마트보다 가격대가 높고 대신에 같은 그린 시리즈이기 때문에 방사선량은 작긴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진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인들은 그동안 우리나라보다 머리 감는 횟수도 적었고 치아에 관심이 덜했어요. 네. 그리고 의사도 적었기 때문에 네. 치과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충치가 많이 진행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예.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해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우리나라보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교육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뭐 삼삼삼 법칙이니 뭐니 어린이 때부터 하는데 이거는 중국은 지금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세히 찍어야 될 CT나 엑스레이가 네.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바텍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을 노려볼 수 있는 이게 있습니다. 바텍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자. 제가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를 빼놓은 이유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선도적인 어떤 지표로 봐야 되는 거고. 예. 투자하기에는 예, 그걸 보고 다른 걸 투자하는 거죠. 그 바텍 아주 치명적인 단점. 네. 거래가 없습니다. 아, 거래가 외국인이 없다고요? 예, 거래가.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감안해서 어떻게 선택? 그러니까 뭐 여기 제가 뭐 레이 바텍 디오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네. 자신에게 맞는 거. 예. 자기는 거래량이 없어도 예. 거래량이 없고 그냥 천천히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다. 그럼 이걸 선택하는 거고 나는 좀 발 빠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거래량 많은 걸 하면 되는 거고. 대신에 어쨌든 예.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다. 뭐가 비슷하냐면 2020년에 다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네. 코로나19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렸죠. 왜 안 좋아졌는지? 네. 치과는 특성상 입을 벌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2020년 바닥을 좀 찍고 알겠습니다. 바로 2021년 실적이 전부 다 V자 급반등한다. 치과 네. 의료기기가. 혹시 바텍 M&A 얘기 나오는 거 들은 적 있으세요? 네, M&A 매물 얘기가 연초에 계속. 뉴스는 봤어요. 네. 주가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회사 인수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종목은 네, 뭡니까? 디오입니다. 디오. 어쨌든 다 좋은데 네. 디오는 뭐냐면 얘는 그거예요. 시스템. 뭐냐면 처음부터 다 그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그 구광 3D 영상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3D 스캐너나 이런 데 강점이 있는 회사예요. 네.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 아 그러니까 그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임플란트 업체잖아요. 네. 그다음에 2위가 덴티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오는 후발이에요, 후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스템 그 세계적인 회사는 스트라우만 아시죠? 스트라우만이라는 회사가 세계 최강자인데 스트라우만,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너무 최강자가 있다 보니까 임플란트는 뭐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임플란트 안 해봐서 모르죠. 저. 치아 상태가 너무 좋아져서. 예쁜 거예요? 편한 거예요? 충치 치료는 뭡니까? 몇 번 해보시죠. 네. 충치에서 진행이 너무 심하게 되면 뽑고 임플란트 심화되는데 예. 임플란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의 숙련도죠. 아, 그렇군요. 의사마다 왜냐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오. 그 거기다가 나사를 박아야 되는데 엉뚱한데 오차가 나서 조금만 틀어지게 박아봐요. 그럼 평생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의 숙련도가 중요한데 디오는 그래서 뭘 했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스트라우만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이 다 꽉 잡고 있으니까 디오가 똑같이 들어가서는 승부가 안 나요. 그럼 단가를 낮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마진이 적어요. 그래서 한 게 얘는 그냥 어떤 의사든 똑같이 할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네. 디지털 임플란트.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호응도가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뇌피셜인데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뭐라 이게 좀 그런가? 치과 의사들은 자기가 엄청 열심히 공부했고 우리나라 기술이 최고 기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처음부터 진단해서 자기가 다 위치 보고 식립이라고 하죠. 식을 위치를 다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권위고 그렇죠? 그런 능력을 인정받는 건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다 대체해버린다? 의사 제 생각에는 싫죠? 치과 의사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치과 의사라면.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치과 의사분이 좀 댓글 달아주세요. 어떤 마음인가? 제가 치과 의사면 그럴 것 같아요. 네, 사실 왜냐면 뭐 나의 손으로 네. 그게 뭐 손맛이라고 하죠. 김치만 예. 손맛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손으로 그 열심히 그 노력을 했었던 그거를 여기다 적용시키길 원하는데 컴퓨터가 다 해버리면 네. 나는 그러면 컴퓨터 이것만 두들기면 네. 돼. 근데 네. 디오는 후발주자라 이 네. 시장을 판 거예요. 네. 그래서 디지털 임플란트로 3D 영상 촬영을 스캐너가 다 해준 다음에 식립할 위치까지 얘가 다 컴퓨터가 정해줘요. 그럼 거기다 갖다 심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 중요하냐면 임플란트를 심는 위치나 각도나 깊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항상 24시간 로봇처럼 똑같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전날 좀 피곤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조금의 각도나 조금의 위치 변동이나 깊이가 좀 달라지면 이 환자들에게는 극심한 평생 그 어떤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오차가 없어요, 이건. 그리고 숙련도에 따른 차이가 적어져요. 네. 그래서 요즘에 디지털 임플란트 요쪽도 반향이 괜찮다. 네. 그 디오는 요쪽을 판 거예요. 그래서 4대 임플란트 업체로 올라섰어요. 자, 알겠습니다. 하나는 비상장이고요. 예. 아까 말한 거.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 치과 치료가 이제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늘어날 것이다. 수혜 기업은 무엇이냐? 레이, 바텍, 디오. 공교롭게 모두 두 글자네요.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기업 어디입니까? 네, 일단 마지막으로 좀 그림을 보면서
그림 한번 볼게요, 일단. 네. 얘기만 너무 하니까. 자, 오스템 임플란트 보세요. 자, 이게 놀라운, 진짜 이런 놀라운 그림이 나왔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까 말한 대로 치과 치료도 꺼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의료기가 피해를 본 건 뭐냐면 세계적인 의료기기 전시회를 해야 하잖아요, 원래. 네. 오프라인에서. 거기서 이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근데 웹이나라고 외부로 열심히 영업을 해서 대성공을 거둬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 부분을 뚫어서 저렇게 날아갔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발로 보는 거예요. 바텍도 그렇고, 디오도 그렇고, 지금 이 하락 채널을 다 뚫고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레이도 마찬가지예요, 레이. 레이는 이 채널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그림이 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가 좋아하는 순서부터 지금 올렸어요. 저는 일단 레이가 가장 지금 차트상으로는 좋아 보이고, 바텍이나 디오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후발로 보기 때문에 1등주는 아니고, 네. 2, 3등주로 보는 개념이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과 관련 수혜 기업을 찾아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